예, 말죽거리 여기 느티나무 인문학을 네 번째인가? 네 번째 인문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다는 거 있어요. 안다는 거. 안다는 거. 근데 사실은 이 문명을 좀 밝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명. 근데 원래는요, 물을 문자를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문이라 할때 인간이라는 성격을 묻는데요. 인문. 근데 여기다 뭘 붙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리 여기 아이고 지리 이거 아니 어떻게 되나 하여튼 맞아 아이고 이잘 보세요. 인간을 물어요. 근데 지리적으로 사계절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서양은 사막 문명이에요. 3대 사막 문명. 그러니까 사막 언어도 사막화돼 있어요. 사계절이 없으니까 우린 춘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계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직선사관, 직선사관. 무한성장. 문명은 무한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언어도단입니까? 아까 도가도비상도 얘기했지만 진짜 언어도단이죠, 그거는. 문명은 무한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건 마크스가 얘기한 건데, 우익이고 좌익이고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이 정신에 매몰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왜 우익 좌익하고 자빠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들이지. 우익이고 좌익이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서양 사상이 다 매몰돼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거기는 직선사관이에요, 직선사관. 응? 근데 그 직선사관에서, 사막사관에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사막사관에서 만들어진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수리에서 부은 물이 자기 발뒤꿈치를 가요. 사막 문명에서 만들어진 거는 지구를 사막화 만드는 거죠. 사막화. 진짜 단순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 살았어. 4대, 이게 사계절이 있고 농사져 보고 정착을 먼저 했었어요. 우리는 또, 이 동양은 정착이 먼저 돼요. 서양은 사막 문명이니까 지금도 서양 사람들 뱃속을 보군요. 장이 우리보다 1m 작아요, 이게. 장이, 왜? 포획을 하려니까, 말 타고 포획을 하는지 뭘 포획해서, 여기 딱, 뭐 이렇게 텐트 쳐놓고, 얼마 없어지면 딴데 가서 또 텐트 치고 그러잖아요. 사막 문명의 특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소가 이제, 그 뭐죠? 식물을 먹잖아요. 근데, 호랑이하고 소하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어떤 동물도 포악한가? 예? 동물성을 먹으면, 이 동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장이 걔네보다 길잖아요. 우리가 1m가 길어요. 동양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소처럼 대세김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식물성을 먹으니까 사계절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식물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식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여기서 있다가 내려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 빨리 오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요? 당뇨나 이런 복합증이 많이 생기죠. 왜 서양 문명이 빨리 들어오고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근데 고기는 걔네들은 장이 짧으니까 이 고기에는 뭐가 있냐면 독성이 있어요. 식물보다 독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장이 짧아진 거예요.
수만 년, 수십만 년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장이 짧아진 거고, 우린 장이 길어지니까 이거를 갖다 서구 문명을 그대로, 아, 지금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서구 문명이죠, 우리도. 여기에 질환이라든가 몽땅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요. 근데 이게 안다는 게 사실은, 문명을 안다는 게 그렇게 과연 좋은 건 아니라고요, 이게. 도가도 비상도가 나왔듯이. 근데 이왕 알려면 아주 본원을 건드려야 돼, 본원을. 예? 이렇게 알기 전에, 서양을 알기 전에 본원을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고구려 문명이라 그래서 저 광개토장비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주에 가보면 거의 다 우리 문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걔네들은 이렇게 우물 정자를 쓰잖아요. 우물을 보면. 근데 고구려는 보면요, 전부 다 둥그레 둥그레 이렇게. 앞된 물이든지 우물이든지 다 둥그레요. 둥그레 원형이에요, 원형. 그 다른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중국 문명으로 다르고 우리는 특이한 건데, 이 지리적으로 이미 그 산 같은 게 엄청 그 이 산 자체가 뭐가 되냐면 방어벽이 돼요. 산성이 돼요. 고구려 가보면, 동북삼성을 가보면 전부 다 그건 성벽이 성벽, 산이 성벽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그 이 피라밋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도. 그러면 피라밋이라는 게 하나의 신본주의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미 자연 그 자체가 스스로 그러한, 내가 스스로 그러해야 되듯이 스스로 그러한 경건함이 있잖아요. 자연에 대한 경건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오래된 나무한테도 우리가 경건을 하잖아요, 그전에. 그리고 집안에 오래된 뱀 뭐라래 그래, 구렁이, 그거 함부로 못 죽였어요. 항상 자연을 경건하게 생각했죠. 자연은 항상 경건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말을 만약에 지금 서구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말이 안 통하죠, 지금 그건. 우린 자연하고 스스로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듯이 우리도 스스로 그러함을 느끼는 거죠, 자연을. 자연하고 하나라는 걸. 스스로 그러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계들이 충분히 있고, 또 동양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폭력을 더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한테 폭력을 베풀질 않았어요. 일본한테 폭력을 베풀었으니까 중국을 다 우리가 폭력으로 뭘 했습니까? 지금, 아랍처럼, 응? 아랍도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 보시면은, 아랍인들이 미국의 식민지하고 이스라엘의 식민지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하나의 독립군이라 그래봐도 돼요, 사실. 이렇게 가만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 중에 있기는 뭐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9.11 그거처럼 말해요. 일본 도쿄에 36년 그 식민지배 당할 때 폭탄을 떨어뜨렸다 그래 보세요. 일본 도쿄에. 예? 근데 얘네들 9.11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승자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제국의 언어의 노예가 돼서 그게 그렇다는 이미 여기에 예, 매몰되어 있는 거죠. 언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내가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승자의 언어 속에.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철군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동북삼성이나 이런 데를, 이스라엘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소유의 문제거든요. 이 소유의 문제. 이게 내 땅이다 그러고 2000년 동안 없었던 땅을 내 땅이다 그러고 거기 있었던 자기 종족이나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종족을 내가 모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면 되지. 같이 살면. 없었던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노암 촘스키라고 그 유대인이 쓴, 아세요? 노암 촘스키.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은 아메리카에 처음 들어가서, 콜럼버스가 처음 들어가서 총까지 들어가서 다 죽이고 지금 땅 다 뺏은 거고 뭐 다르냐. 예? 아, 유대인이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대인 중에서 그런 유대인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봤을 때 보면 동북삼성을 가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그런 저기 마카파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미국하고 싸워서 동북삼성을 찾으면 될 거야. 이러면 이스라엘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유네스코에서 거기는 고구려 성지라고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동양의 이스라엘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동양의 중심이 돼 있어요. 아까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 중심. 그죠? 예? 그러면 이 중심을 이스라엘 중심이라 그러면 이게 충성, 그러고 그냥 절대 총이 들리는 충성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쪽으로 도덕적인 중심이 돼야죠. 전쟁적인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독도에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옛날에 소용없어. 그건 법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기 2000년 동안 살아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나가라 그런다는 거는, 아,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하다못해 비닐하우스도 이거 지금 얼마 있으면 그건 못 나가요.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2000년 동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그 전에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갖고. 예. 네. 유대민족이 각. 그렇죠. 흩어졌다가 모인 거죠. 그렇죠. 2000년 후에 모인 거죠, 지금. 그게. 그렇죠. 그게 유교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같으신 분은, 아니, 이 양반은 이쪽에 그, 레바논 쪽이에요, 레바논 쪽. 갈릴리가 레바논 쪽이에요. 예, 이 양반은 거기 갈릴리 뿐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정도 되냐면, 중심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 전라도 좌쪽 곧 이게 농토 많은 데 있잖아요. 막 경상도는 이 농토가 없잖아, 이쪽으로. 이게 산악지대라. 이게 좀 많고, 이렇게 골마다 있기 때문에 트이질 않았잖아요. 여긴 탁 트인 데고. 그러니까 이쪽에 갈릴리, 광주, 뭐 그쪽에 뭐 이렇게 했던데 그쪽이랑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나 이런 데는 이미 그 물을, 이게 세계적인 물을 빨리 빨아들였잖아요. 뭐 이렇게 그런 물을 빨리 빨아들여서 깨우쳤잖아요. 깨우친 거를 그럼 다 죽인 거지. 다 몰살한 거지. 몰살시킨 거죠. 승자 지배 이데올로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우리가 아니니까. 중심이, 아까 그 뭐라 그랬죠? 저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인종. 인종 우월주의가 딴 인종이 우월한 거니까. 예. 모든 전쟁은, 지구상에서 전쟁은 다 종교 전쟁이에요. 인종 우월주의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 조선 인종이 우월하다. 그럼 또 전쟁되는 거죠. 어? 그리고, 저, 만주는 우리 거다. 그렇게 안 해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유네스코에서. 그러면 독도가 우리가 들어가 사니까 우리 것처럼 동북삼성에 우리 민족이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현재. 다 증명이 되잖아요. 중심의 문제라니까. 아까 대석 중심, 이게 중심. 근데 중심을 충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중심을 충성하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지. 효를 충성으로, 우리 조선에서 그랬잖아요. 효를 충성으로 하니까 가정에서도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게 됐잖아요, 일직선으로. 총이 들린 거죠, 그것도. 이게
나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이거 이 국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요, 착취구조, 착취구조. 어느 날 제국, 진짜 착취구조죠, 제국. 근데 이거가 우리는 그렇게 당했잖아요. 제가 6.25동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겠습니까, 그걸. 막내에 게다가 또. 5형제, 6남매의 막내인데, 아, 진짜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달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큰 집은, 예, 그 좌익에서 죽이고, 큰아버지를. 예, 이게 여기는 이제 우익, 우리 아버지는 우익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허리 동강 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0몇 년 동안 이게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이죠. 경험론이지. 서구가 후대에 나온 게 경험론이에요. 경험론. 예. 우리가 70몇 년 동안 이렇게 에, 이, 유, 뭐니까 해방도 우리 자체에서 해방됐다 그래보세요. 해방도 우리 자체에서 해방됐다 그러면 이런 거 못 느끼죠. 지금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방된 건 아니잖아요. 딴 누가 와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와서 해방을 시켜줬든 무슨 누가 더 해방을 시켜줬든 종교적으로나 제국적으로나 우린 독립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중국의 그 하나의 그 이렇게 중화 뭐야 이거 화화화 그 뭐래요? 숭화. 그러니까 에 일본 중국을 숭화시키고 천자국으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천 뭐야 얘들 누구야? 저 일본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광개토대왕이라는 그 큰 평화 제국이라는 거는 찾질 못했죠, 그동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 나를 내가 주인이 아니고 왜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이 주인이요, 어? 또 종교가 주인이요, 그 재판관이 주인이요,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낳은 애들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게 왜 유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 정적인 맛이. 이게 이성이라는 그 이 알매 서양의 이성 중심의 그 알매에서 온 거라고 이게요. 이성적인 알매에서 과학도 이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이성적인 암과 그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때까지. 그 암과 이성적인 암과 우리의 감성적인 복감적인 거 있잖아요, 복감. 우리는 여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이 배에 있는 복. 여기서 애가 다 생기고 여기서 모든 느낌이 여기서 가잖아요. 여기서 이 모든 느낌이 여기서 우러나는 거예요. 오장육부에서 여기서 우러나오는 건 알잖아요. 여기가 자연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게 몸도 하나의 대우주 겉에서 여기가 땅이라고 이게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서양은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만약에 그 뭘 실험한다 그래도 인체를 분해해가지고 하잖아요, 다. 근데 이런데 한, 이 끝머리라도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형이 상악하고 이게 분리시키거든요? 하나님하고 땅님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이원론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한 서구가 저기 했던 한 3000년 그, 이 문제가 우리한테 그동안 그렇게 족쇄가 됐던 거죠, 아주. 굉장한 족쇄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동양에서 여기 중국과 일본은 이기론이라는 거 가지고 길이론인 거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성하고 감정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걸 600년 동안 싸워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제국은 영원한 제국이 없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다? 아니다. 지금 뭔가 동아시아로 세계에
질서가 오고 있다. 느낌이죠, 이거는. 여기에 복감적인 느낌이죠. 아, 걔들 봐, 우리가 뭔가 낫잖아. 이걸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이성적으로 뭐. 이성의 노예가 아니죠. 우리는 느끼잖아, 이게. 그 걔들 중심하고 우리 중심하고 뭐가 다르냐? 걔네들은 전쟁 중심이고, 힘 중심이고, 신화 중심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내천이라는 건 뭐 나중에 저기 하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하느님이고, 이 물레천, 밥이 하나님이다. 아니, 밥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 밥 없으면 죽는데. 자기가 이거 기운, 땅 기운이 없으면 죽는데. 아, 자기가, 인간이 멸종돼가지고, 인간이 지금, 그 뭐야, 코로나 때문에 멸종돼가지고, 예? 그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언어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애기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땅님, 여기에 새끼들이 있어. 여기 계급이 있어요? 내리사랑인데. 부모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손주가 필요해. 여러분들, 손주를 한번 보세요. 자기 영감이나 마누라가 아무리 보기 싫고 어쩌고, 뭐 새끼들도 보기 싫고 그러다가도 손주만 보면 웃음이나 좋고, 그리고 안 보다가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운이나 기운이. 그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있으면 여기도 하나님이 있는 거죠. 상호보완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있는 거예요. 음양이 있듯이. 상호보완적으로 있는 거예요. 동양은 하나에 하나. 근데 서양은 이원론이 항상 선과 악 이원론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과 악 같은 거를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